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기 전 인민입니다. 오늘 또 집에서 방송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 저 유튜브 팬분께서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국가시대에 막대지 채비를 하는 걸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오늘 이 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제가 채비를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전라시대에 채비를 다 끝내고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전에 채비를 다 끝냈습니다. 자,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여기 찌를 잠시 뺄게요. 여러분들 찌를 잠시 빼고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찌를 잠시 좀 뺄게요. 자, 찌를 잠시 뺐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낀가 했겠습니다. 자, 위에 지금 원줄을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여기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 원줄에서 채비를 지금 다 마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래 보면은 자, 채비를 이렇게 지금 다 마쳤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여기까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전부 다 원줄입니다. 원줄에서 지금 채비를 다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기에 지금 제일 위에는 연사 매듭이 역했지요. 그렇죠? 연사 매듭이 역고 반달구슬 역했지요. 여러분들 저는 반달구슬과 연사 매듭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저 혼자 나갈 때는 다 그렇게 저 반달구슬도 쓰고 연사 매듭도 쓰고 그래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초보인 낚시를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몇번 이야기하지만은 요 울로는 지금 낚싯대에 간 이게 지금 원줄입니다. 자, 원줄 자체 내에서 찌 홀드를 내놨습니다. 자, 찌 홀드를 넣고 자, 찌 홀드를 냈습니다. 자, 찌 홀드를 넣고 나면은 찌 홀드를 넣고 나면 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찌를 지금 달았습니다. 그쵸? 자, 원줄에다가 지금 찌를 달았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렇게. 자, 다음 과정을 또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을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찌 홀드가 들어가고 나서 찌를 달았습니다. 그쵸?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찌 홀드에 찌를 지금 달아놨습니다. 몇번 이야기하지만은 이거 지금 전부 다 원줄입니다. 자, 찌 홀드를 넣고 나면 여러분들이 찌 홀드를 넣고 나면은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순간수정입니다. 순간수정.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순간수정 이렇게. 자, 다음 과정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순간수정을 들러보내고 난 뒤에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요 까만 거 보면은 후위고무입니다, 여러분들. 요 자체를 보게 되면은 후위고무입니다, 여러분들. 후위고무거든요. 자, 부위 고무를 넣고 나면은 여러분들 요 도래를 묶고 도래를 들어가겠죠. 도래에 들어가서 원줄을 묶겠죠. 여러분들 도래에 들어가서 원줄을 묶겠죠. 자, 그때 주의할 점이 이게 자체 내에 묶어줄 때 도래에 원줄을 묶어줄 때좀 넉넉하게 해서 여러분들 묶어주시고 그 다음 채 부위 고무 안 자르지 말고 문가 주고 나서 자르지만 씁시오. 여러분들 자르지 말고 바로 부위고무 안쪽 편에 이어 주십시오. 자,
부위고 뭐 안쪽 편에 이어주고 나면은 요 위에서 나왔던 거그 줄을 여기에서 잘라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잘라주거든요. 자, 저는 사전에 잘라놨게 돼서, 자, 단디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단디 보시게 되면은, 요 안에 짜투리가 어디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이실랑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잘안 보입니다. 눈이 안 좋아가지고. 짜투리가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짜투리를 잘라주는 거는, 안쪽으로 엮고, 이 바깥에서 끌어주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밑에 요거 이제 한칸 돌에 한칸 남은 데는 여러분들 저 목줄을 엮겠죠. 그쵸? 요새 목줄에 낚시점에 가면 저뭐 다문 까는 거팔 거예요. 그게 감성돔 바늘은 좀 깁니다. 한 3m 정도 나오고요. 그러고 병해돔은 좀 줄이 좀 짧습니다, 여러분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성돔을 잡는다 이란다면은 초보인에서는 3m 다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3m 다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2m 이상 정도 나누고 나머지 1m를 잘라버리십시오. 잘라버리고, 자, 요게서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바짝 끊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바짝 안 끊어주고 줄이 남으면은, 요 부위공유에서 줄이 남았다 이란다면은, 바깥에서 줄이 남으면은, 요 밑에 캐서팅 하다가 보면은, 목줄이 요 위에 타고 올라옵니다. 타고 올라와서 요런데 엉키게 되죠. 요런데 잘못하면 엉키게 됩니다. 그러면 채비 착수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자체를 바짝 끊어줘야 이게 뒤에 목줄이 요거에 타고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야지 밑으로 바로 떨어지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자, 오늘, 자, 이 단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채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하지요? 자, 여러분들 다음 볼 차례는 뭐를 보시냐면은, 자,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전에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G톱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G톱하고 지금 중간 수중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맸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맸잖아요. 지금 안 내려오, 지금 못 내려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때 채비를 다 끝났을 때 보면은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초보인들은 요게 G톱 끝에서 요 애만큼은 순간 수중 떨어지는 만큼은 요한100 이상 G범 한반 정도 요렇게 재면 안 됩니다. 요렇게 재면 안 됩니다. 요렇게 G범을 한범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일 위에서부터 한번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줄에다가 채비를 다 마쳤고요. 자, 채비를 다한 겁니다.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게 지금 원줄, 요거 G 홀드를 올리면은 수심 자체가 더 깊어질 테고요. 더 깊어질 테고, 요 애를 밑으로 내려오면 수심 자체가 다운되겠죠. 밑으로 더 낮아지겠죠. 이렇게 올라오기.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톱하고 이렇게. 이해가 가시죠? 자, 요 영상은 팬분께서 저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저인데 이거를 당부에 부탁을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 왼쪽 편에 화면에서 자체 보면은 지금 오른쪽 편에 보면은 화면 자체 오른쪽 편에 보면은 우리 팬분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팬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제가 1020명 구독되면 이 행사는 물건을 다쓸 겁니다. 이 행사에 지금 여기가 아마
지금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물건은 다 구입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까지 지금 한 30가지 가까이는 있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물건 자체는 뭐 낚싯대라든지 낚싯조끼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 팬분들 제가 만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행사는 제가 방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한 1,020명이나 1,030명에서 구독자가 됐더라면은 그러면은 방지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준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